자, 가보죠. 요게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씁다, 벗다, 벗다. 가봅시다. 자, 하이요. 아, 유튜브 아기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마 500점, 600점대에서 지금, 9연승, 아니, 8연승을 해서, 지금 700점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챌린저 승격은 뭐, 거의 확정이 될것 같고요. 이제 1200점까지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챌 승격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열심히 한번 잘 해볼게요. 상대는 카타리나, 랭킹 1등, 분가 친구, 분가 친구. 아는 동생입니다. 카타리나 상대로는 압박을 놓치지 않는 게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사실 제가 미드라이너는 아니라 자주 상대할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경험상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압박 템포를 놓치지 않고 압박을 해서 먼저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압박 과감하게 해놓은 거, 내려가 보자. 까비. 그냥 빠지면 뭐별 문제 없을 듯? 리신 노플이죠? 아, 네플이랑 리신플 바꾼 거 기분 괜찮긴 한데. 경험치 들어갔지? 아, 카타리나 레벨이 뭐 부담되는데? 아, 아까 전에 저 밑에서 풀안 썼으면 잡았을 텐데, 아깝네요. 여기까지만. 카타리나한테 턴 주면 안 돼요. 제 챌린저에서 카타 개 잘하는 사람이라. 나이스. 이거 10연승 하겠는데요? 챌프에서 10연승 진짜 오랜만인데? 잡아주고. 게임 퍼펙트 한대요? 0킬로 끝내는 게 제일 쉽게 이기는 방법이긴 해요.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당연히 개 바르는 것도. 이건 근데 점 아까워서 스펠 안 썼습니다. 아껴주고. 혹시 카타가 스펠 쓰면서 살까봐 그냥 호응 제대로 했어요. 귀여운 놈들. 아, 너 이거 완전 퍼펙트 게임인데? 이 정도 펌이면 1200 가겠는데요. 깔끔. 와, 퍼펙트 게임. 진짜. 와, 이건 카타리나 상대 이게 정석의 끝이었는데, 이건 진짜? 좋았어,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승패했나, 이거? 뭐야, 몇점 모자라네? 한판더 이겨야 되는구나. 몇판더 이기죠, 뭐, 근데. 이 정도 폼이면 금방 갈것 같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가보자, 첼 승격전. 자, 가보죠. 요게 이제 챌린저 승격전 막판이죠? 요거 이기면은 챌린저 확정입니다. 최근에 게임을 많이 못했는데, 폼 좋아. 열심히 했더니만, 많이 많이 이겼어요. 지금 이거 이기면 10연승입니다. 잘 해봅시다. 아군은 에포트 선수. 그리고 클리드 선수죠? 이거 바이.
대방패여서 맞아 또. 이거 항상 크 상태랑 라인전 할 때 레넨톤이랑도 비슷한데요. 그 CS 악타 먹는 것보다 딜 교환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좋아요. 어차피 이 3레벨 무난하게 찍히는 순간 압박각 반대로 나와서 상대가 CS 흘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괜히 1레벨에 그 CS 평타를 먹다가 좀 그리고 손에 많이 보면 피곤해져요. 갑자기 피곤해져. 죽이고 싶은데? 아 죽이고 싶은데? 아 너무 죽이고 싶다. 4레벨이면은 살만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병 넘어 튀면 네, 별 문제 없죠? 항상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저기 궁극기로 가져간 다음에 졸라 때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타워 앞에서 견제할 때 특히 또 조심해야 돼요. 스킬 하나 잘못 맞으면 어? 그러다 죽어? 아니 너무 건방지잖아. 바로 퍼블. 귀여운 녀석. 이거는 잠시만요. 안 죽어서 다행이다. 안 죽은 건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 억지로 받아먹으면 죽으려나? 뿌직. 아! 와 이게 죽네. 와 풀 안 써가지고 잡을 수 있나 이거? 어 잡았다. 에?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름? 아 신드라 성장이 매섭습니다. 나이스! 오우 야 너무 맛있는데? 아니 뭐야 씨 놀래라. 개맛있게 다 잡았네? 오우 각이 너무 깔끔했는데. 바위 펀치 일단 들어간 것도 좋았고 이퀄 뭐 너무 잘 이뻤고 봐줘야겠다. 가위 리시노나 와 저게 안 죽... 와 진짜 너무 잘 빨았는데. 와 진짜 야무지게 빨았는데. 또! 아니! 와 이게 강 터지네. 개쎄. 어 쎄다. 스톤도 안 맞아서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때리기야 열심히 때리긴 하는데 애들 안 보일 때마다 무서워 죽겠네 씨. 나이스 좀 많이 때렸다. 아, 코어 사고할걸. 아, 이런. 아, 쟤 생격전이라 이 판 이겨야 되는데. 어, 나이스. 팀이 해주나? 아, 그래. 해줘야지, 진짜. 저 팀 너무 많이 왔어. 좋아. 자, 까비. 에? 사라져. 나이스.
안 되죠 이거? 당기기 풀 아니야? 나이스! 아싸 공승 승격전 첼 승격전 나이스 어? 뭐야 이건 철갑공 깨볼까? 저 탑 도와주는 것보다 미드 1차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깨주고 나이스 펑크 이번 판은 억까를 조금 당했는데 결국에는 팀한테 낭낭하게 버스 받을 것 같습니다 팀에 프로가 많아서 턴 뽑아주니까 잘 굴려주네요 아라본타 무조건 잡았고 라칸이랑 얘랑 도망치나? 아 다 잡고 싶긴 한데 와 햇바람 경로가 나이스 어림없고요 벽에다가 몸 대주는 거 아니면 뭐 죽을 수가 없었죠 요즘 플레이오프 시즌이라 그런가 프로들이 많아서 서렌 잘 안 하고 역전과 끝까지 보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으아 아우 죽기 싫어 이렇게 깔끔하게 10연승 첼 승격 아 오랜만이다 진짜 아 10연승 진짜 오랜만이네 와 전적 좀 너무 깔끔한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0연승 칭찬은 파이 챌린저 승급은 확정이네요 근데 이거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돌릴 것 같아요 1200점까지 Ha ha ha!